안녕, 키트 앨범입니다. 누가 이렇게 제 심장을 두드리는 거죠? 바로 올 상반기 슈퍼물 디움드 최고 히트곡의 주인공 이채연이 새로운 앨범으로 5개월 만에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300년 만에 깨어나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채연, 뱀파이어로서의 강렬한 비주얼과 임팩트로 솔로 데뷔를 알린 허쉬러쉬. 그 이후 세상을 향해 본격적인 나들이를 떠난 이채연은 학교로 배경을 옮겨 화려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넘치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죠. 그래서 이번에 발매되는 첫 번째 싱글 앨범인 더 무브 스트릿이 더욱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 이채연의 싱글 앨범의 경우 발레코어부터 스트릿까지 다양한 룩을 선보인 것은 물론 지난 루크의 흥행 공식을 이어가기 충분한 중독성 넘치는 음악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요. 자, 이번 이채연의 키트 앨범 등장입니다. 지난 허쉬러쉬 때와 달리 이번 키트 앨범은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두 가지 컨셉 모두 뱀파이어다운 강렬한 레드가 포인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하지만 화이트와 블랙으로 상반되는 컬러처럼 구성품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럼 먼저 웜업 버전부터 열어볼게요. 두둥. 크레딧 카드, 랜덤 셀피, 포토카드, 포토카드 세트, 설명서, 에어키트. 웜업 버전은 이렇게 발레코어 스타일의 화사한 채연이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화이트와 레드의 조화로움과 그린의 싱그러움이 더해진 이미지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설렘을 담고 있는 듯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다음은 스텝업 버전인데요. 크레딧 카드, 랜덤 셀피, 포토카드, 포토카드 세트, 설명서, 에어키트. 이렇게 구성품은 동일하고요. 웜업 버전과 달리 스텝업에서는 평소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더욱 새로워진 채연이만의 자유롭고 힙한 스트릿 스타일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시크하고 쿨해. 야, 기다리던 포카 시간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앨범은 모두 초도 제작 수량인 만큼 포카가 두 장씩 들어있는데요. 먼저 웜업 버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야, 볼빵빵 채연이 등장.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야, 어라? 꽃만 한가득이잖아. 자, 이번에는 스텝업 버전입니다. 호이, 하트 채연이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뭐래도 귀여운 채연이 모두를 춤추게 만드는 이채연만의 해피에너지 더 무브 스트릿은 눈과 귀 모두를 사로잡는 앨범입니다. 솔로 데뷔 이후 벌써 세 번째 활동인 만큼 그동안의 탄탄한 내공은 물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녀만의 감성이 가득 녹아있는데요. 더욱이 이번에는 CD 앨범이 따로 발매되지 않는 만큼 더 무브 스트릿 키트 앨범에서도 그런 유니크한 포인트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어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버전별로 각기 다른 개성을 살린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물론 디테일한 폰트도 차이가 있는 듯 단지 색깔의 차이를 넘어 패키지에서부터 디자인적인 차별화가 돋보였습니다. 발레코어와 스트릿을 넘나드는 포토카드 이미지 구성과 초도 제작 물량에 한해 특별한 랜덤 포카가 한 장 더 들어있는 등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는 다양한 구성품이 눈길을 끌죠. 에어키트를 키트 플레이어에 연결하면 고화질의 이미지를 스마트 기기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이번 타이틀곡을 포함한 모든 수록곡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나 귀여운 에어키트를 키링으로 사용하면 이번 이채연의 앨범을 200% 즐길 준비. 끝. 춤에 대한 그녀만의 열정을 듬뿍 담아낸 첫 번째 싱글 앨범. 이번에도 그녀의 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이채연의 더 무브 스트릿, 여기는 키트 앨범이었습니다. 안녕.